저는 오늘 아차산의 유명한 매운 떡볶이 집을 왔어요. 맞아, 일요일에 점심시간에 맛있는 냄새 나. 아, 여기 근데 전부 다 식당 그거네. 약간 시장 느낌? 여기 지를 엄청 사야 돼. 그니까, 아까 보니까 웨이팅이 좀 있더라고. 여기잖아. 여기 엄청 유명하잖아. 이미 방송에도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. 우와, 벌써 웨이팅이. 우와, 웨이팅이. 나 떡볶이 완전 좋아하지. 매운 거 좋아하잖아. 어, 너 매운 떡볶이 좋아하지? 엽떡보단 안 매울 것 같아. 그렇지 않을까? 엽떡보단 안 매울 것 같아. 얘 그게 유명한 거 아니야? 핫도그 넣어주는 거. 맞아. 여기 진짜 근데 유명해진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웨이팅 있어. 2인 세트 먹는데. 얼마나 걸릴까? 한 30분? 걸리려나? 진짜? 웨이팅? 어. 그러겠네. 그치? 한 30분 걸릴 것 같아. 나 어제 선탑했다고. 여기 스파이크가 많이 나왔다고. 귀엽지? 귀엽다. 나 이런 스타일 처음 해봐. 네가 손톱에 하트를? 약간 이상한데? 느낌 이상한데? 아니, 내 손톱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? 아니 어떻게 해야 돼? 여기까지 왔어. 지금 우리 앞에 한 팀, 두 팀, 세 팀? 세팀 정도 있는 거 같아. 주문 받아드릴게요. 여기서 주문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. 아니, 식사 맛있으셨겠지. 맛있게 하셨을 거야.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. 언제 나오시나 그것만 보고 있네. 10만, 10만 안 흘렸지. 여기 바로 앞에서 자꾸. 이거 봐. 여기 냄새 장난 아니라. 거의 너 침 흘리는 줄 알았어. 와. 두 테이블이다. 오, 진짜 맛있겠다. 배워봐. 너무 맛있겠다. 나 배고파. 가만 좀 있어. 여기 기다리면서 지금 더 배고파졌어. 아, 제가 양념 봐. 진짜 침 흘리는 줄. 진짜 너 침을 침 흘리는 줄 알고 쳐다봤잖아. 아, 냄새 장난 아닌데. 대박. 되게 1번. 준비하세요? 드디어. 와, 감사합니다. 대박. 핫도그. 와우. 아, 맛있겠다. 일단, 소스를 먹어봐야 돼, 소스. 매워? 안 매워? 매워? 매워. 언니한테 좀 매울 수 있어. 맛있어. 맛있다. 조금 더 허그레 먹어봐요. 맛있다. 맛있어. 이게 매콤하네. 맛있어. 근데 여기는 이 핫도그. 핫도그가 유명한 거야. 맛있어. 와, 핫도그도 맛있어. 핫도그. 핫도그를 소스에 듬뿍 찍어서. 언니, 진짜 맛있어. 이게, 웨이팅 하는 이유가 있대. 그니까. 너무 맛있는데? 미쳤다. 진짜 맛있어. 왜 유명한지 알았어. 근데 막 엄청 맵진 않지. 맛있게 딱 매운 정도?
근데 집에서도 가까워. 10분? 아까 올 때 15분? 또 와서 웨이팅 할 것 같아. 맛있다. 계란 하나 풀을까? 노른자 여기다 섞어? 섞어 돼. 아니야, 언니 좋아해? 그렇게 먹는 거? 응. 근데 살짝 달짝지근한 게 있죠? 어, 달아. 이게 처음에 그 방송에 나와서 유명해졌던 거죠? 그 나 혼자 산다에 나왔던 거. 그 전에 이미 유명했던 거. 무슨 맛집 프로그램에 나왔었을걸? 진짜 근데 찐이다 여기. 뭐 방송에 나왔다고 붙여놓은 것도 없고. 나 지금 그 생각했어. 그 홍보를 딱히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. 나 지금 그거 보고 있었어. 찐이네, 찐이야. 잠실 쪽에 맛있는 즉석떡볶이집이 있어. 거기 한번 가자. 거기도 맛있어. 그 뒷골목 쪽에 있는 거? 맞아. 가자. 완전 좋아. 근데 어묵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. 많이 떡파야. 난 떡파거든. 그래서 지금 벌써 떡 하나 남은데 약간 눈치 싸움 아니야? 이거? 떡이랑 핫도그 하나씩 남은 거야? 응. 가위바위보에서 고르자. 그래. 가위바위보에서 떡 하나랑 지금 핫도그 하나 남은 거. 가위바위보. 응. 너 떡. 그래. 마지막 떡. 잘 먹었습니다. 깨끗. 맛이 어땠어? 맛있어. 근데 엽떡보다는 확실히 안 맵고 약간 달짝지근했잖아. 어, 기다렸다 먹어서 더 맛있어. 한 30분 기다렸어. 더 기다렸나 우리? 한 30분 기다리고 10분 먹었어. 전투적이었어. 전투적으로 먹었어. 날씨 너무 좋아.